그 이상의 감동. 세계 월드사이버 게임즈 2005 한국 국가대표 선발전. 자, 워크래프트 3 종목의 최종 결승에 올라가기 위한 두 번째 대결입니다. 와, 뭐 워크래프트 3 실력으로 당당히 맞서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조재희 선수, 이 임동영 선수 쉽게 볼 수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뭐 이미 임동영 선수, 황태민 선수도 이기고 올라왔지만 뭐 그 외에도 온라인상으로 펼쳐지는 여러 그 온라인 토너먼트 대회 경험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대희가 과연 임동영을 맞아서 어떤 경기를 펼칠지, 임동영은 조대희를 맞아서 어떤 작전을 펼쳐줄지. 자, 4강의 1차전입니다. 조대희와 임동영의 4강전 첫 경기 시작하죠.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자, 먼저 언데드 조대희 선수의 진영입니다. 에코와일 한시, 한시 조대희 선수의 언데드 진영. 자, 조대희 선수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 임동룡 선수의 나이트 엘프 진영, 11시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조대희 선수가 장재호 선수를 8강에서 이길 때도 집요한 견제를 통해서 계속 경기를 유리하게 끌어왔거든요. 네. 가뜩이나 조대희 선수는 황태민만 안 만나면 나는 날아갈 수 있어. 그렇죠. 이 분위기였는데 황태민을 잡아주고 올라왔고, 또 조대희 선수는 나이트엘프 장재호를 이겼기 때문에, 네, 지금 사기가 하늘을 찔러요. 그럼요. 조대희 선수, 장재호 선수와의 대결 어떠냐고 물어봤더니 너무 힘들었습니다. 네, 그러나 네, 이겨서 너무 기분 좋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뭐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경기였는데 이제 방송으로 저희가 전해드리지 못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에코와일에서 조대희 선수가 이겼고요. 장재호 선수가 두 번째 경기 로스템플 잡아서 1대1이었는데 네, 마지막 트위스티드 매도우에서 다시 조대희 선수가 이기면서 네, 이제 4강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조대희 선수가 사기가 찌른다는 게, 조대희 선수가 나이트엘프면 로스템플만 빼고 좀 나머지 맵은 자신 있다 이랬거든요. 네. 4강으로 오면서 로템이 없어요, 맵이. 그러게 말입니다. 두 번째 경기는 터틀락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 더더욱 조대희 선수 쪽으로 이 4강 대지는 좀 힘을 실어주고 있는데, 이 사이에 방송으로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지만 임동률 선수가 온라인상에서의 어떤 그런 위력을 보여줄지가 지금 의문인 거죠. 그렇습니다. 지켜보도록 하죠. 자, 예, 지금 한국 국가대표 선발전 워크래프트 3 종목이 펼쳐지고 있는 이곳은 용인 문화복지행정 타운입니다. 그 전경을 여러분들께서 쭉 보고 계시는데, 뭐 무대도 상당히 크고 또 전반적인 시설들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 직접 오셔서 선수들의 경기하는 모습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언데드 조대희 선수의 진영입니다. 조대희 선수, 그리고 위습으로 중앙 태번지형의 중립형 뽑는 빌드였기 때문에 네, 매달아놨고요. 예. 저 비스마스터가 살짝 보였죠? 그러네요. 예, 예. 임동룡 선수 첫 번째 영웅 비스트마스터를 뽑아냅니다. 이 패치되면서 에코아일이 변한 것의 영향이 아무래도 이제 샘들이 없어지다 보니까 이게 좀 그 나이트엘프 쪽으로 유리하게 됐어요. 예전에는 네, 그 이 12시 쪽에 만화샘이 있어서 언데드가 이 호일 장기전에서. 로바, 예, 호일 로바 이 콤보가 거의 뭐 무한으로 나가다시피 한다, 뭐 이래서 나이트엘프 유저들이 불만이 많았는데, 일단 그게 안 된다는 점에서 나이트엘프 유저들이 상당히 유리해졌다, 뭐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임병용 선수가 얼마든지 해볼 수 있다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터틀락은 전통적으로 나이트엘프가 유리한 맵이기 때문에 첫 경기를 조대희 선수가 놓치면은 또 장담을 못해요. 네. 네. 오, 바로 멀티를 해버릴 생각인가요? 지금 아이템 사왔나요? 예. 오클라이트 데리고 왔어요. 자, 바로 아래 지금 아이템의 지원을 받지 않고 그냥 멀티를 바로 하네요. 아, 그렇죠. 바로 찍는데요, 조대희. 그러니까, 원래는 보통 그 세크리피셜 스컬. 예, 세크리피셜 스컬을 사갖고 와서 스피타워도 깔고 이제 멀티를 하는 건데, 그렇죠, 지금은 그냥 아예 그거 포기하고 그냥 일단 금부터 빨리 캐자. 네. 네, 그 생각으로 하고 어차피 오는 코스가 뻔하지 않습니까? 코스를 막으면 되거든요. 네. 거기다 병력 싸움에서는 밀리지 않는다는 계산이죠. 조대희 선수 초반 빌드 선택은 지켜내기만 하면은 아주 좋은 선택을 하고 있죠, 조대희 선수. 임동룡 선수도 자신의 멀티 진영 7시 쪽 사냥을 끝내긴 했습니다만 멀티는 이어가지 않고 있어요. 자, 워 하나 더 짓고 있는데요, 임동룡. 아, 이거는 아처와 헌트리스 조합으로
그냥 초반 워유니스로 지금 승부를 보겠다는 건가요? 장기적으로 정말 좋은 선택은 아니에요. 자, 멀티를 했나 혹시 조대희 선수 들어가 봤습니다만 멀티는 네. 없었고 워크래프트 3는 스타크래프트와 다르게 초반 유닛이 아주 많다고 해서 절대 유리한 게임이 아닙니다. 그럼요. 자, 유닛 하나하나 그리고 인구수를 얼만큼 유지하느냐, 자원을 어떻게 하느냐. 자, 멀티 네. 들어갔는데요 조대희. 아처 헌트리스 조합으로 저런 조합이면 언데드가 방어타워 만들면서 상위 테크 유닛 뽑으면 이길 수 있거든요. 네. 자, 수비하러 돌아왔습니다만 지금 초반 찌르는 조대희 선수의 이 조대희 미마 꽤 과감합니다. M신공을 노려요. M신공 걸렸나요? 걸렸어. 갇혔네요. 아, 이런 초반 상황에서의 M신공이라니요. 야, 본진 바로 가까운 지역에서 포탈 타고 돌아가는 이 찢어지는 가슴. 아, 임동영 선수 초반부터 조대희의 이 막강한 찌르기에 당합니다. 조대희 선수 기세가 너무 셉니다. 지금 장재호 선수를 누르고 올라온 기세기 때문에 네. 엄청나요. 지금 가뜩이나 또 아마추어 출신의 임동률 선수는 그냥 평소에 그 코엑스 메가 스튜디오였다면 그래도 떨렸을 텐데 지금은 야외 무대란 말이에요. 아~ 타임머신을 바로 탔단 말이에요. 네. 자, 그런데 예. 예. 더 떨리겠죠? 예. 임동룡 선수가 지금 조대희 선수의 멀티 진영에 프로텍터를 짓고 있는 모습이었죠. 그렇습니다. 놔두면 안 된다는 걸 뻔히 알고 있어요, 임동룡 선수. 아, 멀티 찌르기 들어가고 여기는 무메 깨기. 예. 네, 멀티는 그냥 최악의 경우 언서머라고 좀 있다 하지 뭐. 대신한 무네는 두 개는 내놔라. 이런 계산인 거죠, 조대희 선수. 자. 저거 깨던 건 마저 깨야죠. 트리테러로 가나요? 더 큰 걸 먹겠다는 욕심이에요. 예. 근데 지금 비스마스 아까 포탈을 썼기 때문에 지금 포탈이 없거든요. 포탈이 없어. 못 막는다는 얘긴데요. 자, 이거 본진 쪽에 헌트리스 한 개, 두 개, 이게 다예요. 지금 이동룡 선수가 막을 수 있는 거. 아, 조대희 이래서 무섭습니다. 상대의 약점이 뭐라는 걸 알지요. 많이 잃었죠. 체력. 깨지면 다시 지을 돈이 없어요, 당장! 멀티 하나 먹겠다고 다 포기하나요? 자, 거의. 멀티 하나 깨는 건 의미가 없어요! 지금 걸어서 돌아오고 있는데, 가는 길이 너무 멉니다. 자, 드립니다! 다시 만들려면 120초 2분이 걸려요! 깨집니다! 깨졌어요! 돈도 없어! 거의 희망 없습니다, 임동룡. 돈도 없는데, 돈을 만들려면 지금 아이템을 팔아야 되거든요. 아이템을 팔아야 되는데, 지금 사냥하도록 내버두지 않을 거 아닙니까? 네. 조대희 선수가 오지의 임동률 선수 아마추어로서 4강까지 진출을 했는데 하필이면 타임머신에 바로 타는 바람에 지금 긴장감을 너무 느끼고 있거든요. 또 반대로 조대희 선수는 장재호가 누굽니까? 최고의 스타 장재호를 꺾고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의 그 분위기 임동룡 선수로서는 맞기에 좀 역부족인 듯 한데요. 네, 오늘 4강의 첫 경기가 상당히 치열했다, 박빙의 승부였다라고 하면 지금 두 번째 경기는 조금은 치우친, 역시 프로게임은 이래서 다르구나, 이런 느낌을 주는 경기죠. 그렇습니다. 1경기는 뭐 아마추어들 간의 대결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뭐 시작했었는데 여기서 막느냐 못 막느냐가 이게 승부를 가르는 지금 러시예요. 그렇죠.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어요. 던지는 러시죠. 네. 자, 그러나 자, 핀드 쉽게. 근데 병력이 언데드가 지금 핀드가 잡히면 안 되거든요. 마지막에 힘줘서 한번 들어가 봤는데 임동룡 선수 꽤 거친데요. 무서워요. 자, 호러 얼마 남았나요? 호러 언데드. 언데드 본진. 데스나이트도 체력 별로 없습니다. 아, 호러비 아직 멀었어요. 네. 볼 정도는 만들어줘야 수비도 하고 데스나이트가 포션을 사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비스트마스터는 체력이 지금 풀이에요. 야, 설마 이거 트리 하나 깨고 멀티, 뭐 멀티는 멀티지만 본진이 날아가면 언데드도 마찬가지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저희가 조대희 선수의 그 트리 파괴로 상당히 조대희의 우세, 거의 승리했습니다라는. 그러나 블라이트 위라는 압박과 타워가 또 만들어지고 있어요. 예, 이거 결국 홀업이 완료되면 리빌드 되고 있죠. 지금 본진이 없기 때문에 오지의 선수, 오지의 임동룡 선수. 결국 지금 언데드가 홀로브 데드가 완료가 되면 이건 막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병력이 지금 없죠. 지금 리빌이 뜨고 나서는 조대희 선수가 나이트 F는 멀티가 당연히 없구나. 정찰 안 해도 할 수 있는 거고. 자, 데스나이트 조심해야 됩니다. 체력 별로 없어요. 16.
거의 아, 그 아래쪽에 멀티 때문에 지어놨던 프로텍터에게 엄한 매를 맞고 올라옵니다. 볼 지켜야 돼요. 자, 포션 샀나요? 아, 포션을 지금 호크가 따라붙었어. 자, 지금 데스나이트 포션을 샀어야죠. 거의 간당간당해요. 조대희, 아, 조대희 선수도 이렇게 저항이 거셀 줄 몰랐던 거죠. 왜냐면 임동영 선수도 그대로 예. 있다가는 패하는 게 뻔하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조대희 선수 에콜라이트 뽑을 돈이 없어요. 자, 지금 이 경기가 좀 조금은 일방적이다라는 얘기는 취소하고요. 일단 네. 이거는 진짜 워크래프트3에서 정말 보기 드문 엮기 경기가 될 수 있는 거죠. 마치 스타크래프트에서 서로 기지 띄우고 기지 바꾸는 네. 이런 엘리 싸움 같은 이거는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네, 이거는 프로텍터가 2사 오면은 언데드가 이길 수가 없네요. 아, 지금도 조대희 선수가 지금 바로 하나 잡고 그리고 뒤로 역골이 하나 있거든요. 잡아냈는데 기어이 버티기만 하면 조대희 선수가 이길 수가 있어요. 어글라이트 그러나 비스마스터가 지금 알고 경력이 없어요. 어글라이트 자, 근데 지금 생산 눌렀거든요. 생산 예, 하나 눌렀어요. 좀 이따 누르면 안 되니까 조대희 선수 지금 취소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네, 좀 쉬었다가 좀 이따 가면 누르면 되거든요. 취소를 안 하고 그냥 뽑아냈죠. 네. 일단 한 개 나왔어요. 언서먼이라도 하나 해야죠 지금은. 그렇죠. 언서먼으로 자원 좀 세이브해놓고 데스코일로 오클라이트를 치료하는 이 절박한 상황 조대희. 절대정밀명의 상황이에요 지금. 완전 역기 상황. 네, 지금 어차피 돈이 없어서 더스트 오브 어피런스 팔고요. 마치 예. 유즈맵 영웅싸움을 하는 듯한 그런 기분이죠 지금. 자, 똑같이 영웅은 3레벨씩입니다. 그러나 데스나이트가 체력이 별로 없다는 것 때문에 조대희 선수가 막을 못합니다. 에폴리 쪽에 금강이 남아있었어요. 아, 하필이면 또 프로텍터가 일어서서 오고 있어요. 그러나 못 보고 지나갔나요 지금? 미니맵 봤나요? 아, 어클라이트가 아까 이미 내려가면 멀티 쪽으로 간다고 판단을 네. 한 거죠. 아, 자, 이러면 프로텍터가 하나 있는 임동룡 선수. 예, 그런데 프로텍터가 뿌리 내리기 전에 언서먼했어. 언서먼에서 상당히 흥미진진한데요 이거. 언서먼 된 돈으로 또 에콜라이트 지금 본진 눌렀죠. 그렇습니다. 자, 문제는 지금 빨리 조대희 선수의 본진에 있는 임동룡을 내쫓아야지 살아날 수가 있는데 조대희 선수가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야, 근데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또 비스트 마스터 그 사이에 레벨이 오래 비대했다니요. 이거는 역전이 나올 수도 있겠는데요. 이미 역전 가능성이 아주 커졌어요. 네. 아, 오래 비군요. 자, 차이가 많이 나기 네, 시작한다 이러면 햇빛 때문에 지금 레벨 네. 레벨을 이제 봤습니다 이제. 자, 그러나 조대희의 데스나이트는 레벨 3이에요. 아, 이렇게 버티고 버티다가 레벨 6 되면 레벨 6 안 돼도 홀이 지금 버텨나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자, 헌트 1단계 그리고 아처 1기 더 대동한 임동룡. 예, 어두운 그림자가 지금 드리고 있는 게 지금 프로텍터가 올라오고 있거든요. 어클라이트 잡혔어요. 프로텍터가 있는, 올라오고 있어요. 있는 미천 지지! 지지! 첫 경기 이렇게 흥미진진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프로게이머 대표로 4강에 진출한 조대희가 먼저 지지를 선언합니다. 와, 거의 잡았다고 생각했던 조대희의 경기를 임동룡이 마지막 뒷심 한 번의 공격으로 뒤집어냅니다. 임동룡 황태민을 꺾은 그 저력이 네. 괜히 있는 게 아니래요. 자, 이렇게 조대희와 임동룡의 4강 2절 대결 임동룡 선수가 먼저 1승으로 치고 나갑니다.